말씀 누가복음 2장 49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치기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듭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나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이전에 제가 전도자 시절에 제가 가르치던 어떤 어린아이가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사님, 예수님도 꿈을 둬요? 저한테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본인이 그것이 마려워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신학적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이시냐라는 질문이에요. 인간이 하는 것을 그대로 다 하시는 인간과 똑같으시냐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예수님도 화장실을 가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틀린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없으세요. 갓난아기 태어나실 때부터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30살 때까지도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 죄를 하나도 짓지 않으셨어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누가 보면 2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이가 자라면 강화해지고 죄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지키시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님 죄 없이 자라나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나 예수님의 인격은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인간이 그들의 인격이나 성품이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게 아닌 것처럼 예수님도 과정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그렇죠? 자라가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데 자라가며, 진행형이에요. 한 번에 그 인격이나 성품이 딱 받으신 게 아니라, 그 삶을 통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셔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십자가 지시는 그러한 성품과 인격으로 되셨다. 라는 겁니다. 우리는 똑같으신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국 속담에 이런 이야기가 있죠. 대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는 말이 있죠. 저는 이 속담 싫어합니다. 그리고 이 속담 자체를 우리 믿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미리 짐작하고 미리 판단 내리고 미리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겉모습만 보면서 환경만 보면서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같은 경우에 보면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자라나오신 그 동네는 다 사라지는 동네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형편은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렇죠? 가난하고 정말 지구를 하면 학군이 안 좋은데요. 한마디로 학군도 안 좋은데 그냥 그건 예수님의 환경과 그걸 보면서 우리가 판단을 내린다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자녀 교육의 대명사로 맹자 어머니가 있죠. 그렇죠? 맹자 어머니, 맹모 삼촌이라는 말이 있는데 맹자 어머니가 자식의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세 번이나 했다 뭐 이런 뜻이잖아요. 원래는 그 무덤 근처에서 살았어요, 맹자가. 근데 이 맹자가 그걸 보면서 그 장례를 하는 거 있잖아요. 장례 지내는 흉내를 내면서 노는 것을 보면서 엄마가 이사를 하기를 결심해서 시장 근처로 이사를 했어요. 근데 시장 근처로 이사를 갔더니 또 이젠 시장 사람들이 하는 장사하는 것을 흉내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서당 옆으로 이사를 했죠. 서당 옆에 갔더니 공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서 공부에 전력하게 되었다 라고 하면서 뭐 자랑 환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를 하는데요. 솔직히 그 신맹모삼촌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맹자가 그렇게 된 것은요 서당 옆에 갔기 때문에 된 게 아니에요. 맹자가 그렇게 된 것은 무덤 옆에 살았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무덤 옆에 살아있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뭔지를 생각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사람이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다가 맹자는 시장 옆에서 살았기 때문에 인간의 현실적으로 필요한 것이 뭔가를 현실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현실을 보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그는 공부를 했는데 그의 학문이 어땠느냐? 굉장히 진지합니다. 그리고 그의 학문은 굉장히 프랙티컬해요. 현실적이에요. 그의 학문은.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어요? 그가 무덤 옆에서 살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가, 그렇죠? 시장 옆에서 살아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뭐 그의 환경이 어땠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들 착각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간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어떤 면에서 아 내가 여러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내 인생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더더욱 중요한 것은 never too late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밥한 적이 없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 성도로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나신 것을 보면서 그것을 본받는다면, 네? 예수님이 자라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따라한다면 우리도 변화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여러분 나이가 몇 살이든지 간에, 연세가 어떻든지 간에 지금도 여러분들 변화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처럼 변화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그래서 예수님처럼 자라날 것은이에요. 예수님처럼 자라날 것은. 예수님의 어릴 때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도 이것을 본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원하는데 첫째로는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는 그 훈련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4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12살 될 때 저희가 이 절기에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다.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라고 나오죠. 12살의 나이가 부모를 쫓아다니는 나이 되고 근데 부모가 이제 일을 다 보고 고향으로 내려가는데 예수님은 부모를 쫓아가지 않고 성전에 남아있었습니다. 그 부모님 놀란 거예요. 부모님이 놀라죠. 그래서 48절을 보니까 그 부모가 놀라며 그 모친이 가면 아니 어째 우리가 이렇게 하였느냐 뭐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얼마 동안이요? 3일 동안 예수를 찾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예수님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당돌한 대답을 하세요. 굉장히 당돌한 대답. 근데 맞는 말이세요. 네. 근데 왜 예수님은 부모를 쫓아가지 않냐고 하나님 전에 남아있었을까? 그 이유는 딱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에 사모했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가 아버지 전에 사모했기 때문에 아버지 전에 사모했기 때문에 예수님 앉아 계신 거였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는 이것을 배워야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전에 사모하게 되셨을까? 깐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무조건 전에 사모한 게 아니에요. 또 훈련에 의해서요. 훈련에 의해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전에 사모할 수 있을까? 첫째로는 부모로부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41절에 보면요.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에 당하면 예루살렘을 갑니다. 이게 굉장히 먼 거리에요. 특히 걸어가야 되는데 이건 정말 몇 날 며칠을 걸어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해마다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전에 부모가 데리고 온 거예요. 예수님. 그 훈련이 된 거예요. 훈련이. 저는 우리 연말의 성도들이요. 예? 교회 나온 훈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처음 나올 땐 힘들죠. 네? 지겨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난 매일 졸면서 내가 지금 왜 내가 오는 이유가 뭘까?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도 훈련이에요. 나오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런 훈련을 쌓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어른들 가만 보면요. 이렇게 수요일에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금요일에 안 빠지고 오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그들의 백그라운드 보면요. 어렸을 때 부모가 꼭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그 수요일 예배 때 나오는 게 훈련이 되다 보니까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나오는 거예요. 그 훈련이 얼마나 아름다운 훈련인지 몰라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내 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며느리가 시집을 왔는데 시부모한테 시동생들한테 정말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부모가 생각합니다. 아, 이제 우리 며느리는 완전 우리 집 사람이 됐구나. 근데
어느 날 친정에 전화를 하는 걸 딱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전화를 해서 떨어질 줄 모르는 거예요. 전화기에서 그렇게 좋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할 말, 말을 하는데 얼마나 친밀하고 얼마나 따뜻한지. 그래서 이제 시부모가 생각, 아직 우리 집 사람이 되지 않았구나 라고 느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된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 모습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 배운 게 얼마나 좋아하는지, 얼마나 인정하시는지. 아버지 집에 와서 아버지 집사람이 된 거예요. 아버지 집에 가족이 된 그 모습을 사시면 여러분들은 된 거예요. 근데 아직도 세상의 티를 벗지 못하고, 세상의 그 유혹을 벗지 못하고, 세상을 더 즐거워하고, 세상을 더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항상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았어도 여러분의 머릿속에, 빨리 예배 끝나면 지금 저거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하나님 집 가족이 아닌 거죠. 근데 그것도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자꾸 하나님께 예배 드리며 오실 때 그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모하는 거예요. 그게 부모로부터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그곳에 뭐하고 계셨어요? 46절에 보니까 사후에 성전에서 만난 자들과 선생님들 중에 앉아서 저에게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 그 지혜와 대답이 귀히 여기다. 예수님 거기에 남아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요. 그리고 질문하기 위해서. 아직 어리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진 않으신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고 듣고 배우신 거죠. 근데 생각하시는 것에는 굉장히 기이 여기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유는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전에 머물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우리 영랑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이유가 바로 말씀 때문이기를 원합니다. 말씀 때문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뭐냐면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거예요. 근데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전에 사모하려면 이 시간에 선포되는 말씀을 순종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대로 살아봐야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역사를 체험할 때 말씀이 즐겁고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근데 그대로치 않고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지시거나 오늘 새로운 거 배웠어 그리고 끝났다면 언젠가는 여러분들 말씀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예? 세상 책이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세상의 지식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때 말씀을 들으면 항상 내가 이 말씀을 오늘 붙잡고 이번 한 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 고민과 말씀의 역사를 체험할 때 말씀이 재밌어지고 말씀을 붙들게 되고 말씀 때문에 교회 오게 되는 거예요. 성전에 오시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말씀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에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확신하든가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요? 아버지 집에 가고 싶어져야죠. 그렇죠? 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의 음성으로 들려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가 나에게 주시니까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아주 먼 신으로 생각한다면 신은 나를 부려먹으려고만 하고 나를 이용해먹으려고만 하고 나에게 벌만 주시는 이런 분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는 사랑의 음성 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전에 오고 싶지 않아요. 아, 괜히 왔다가 괜히 나의 잘못된 부분을 보이고 이런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에 사모하게 된 이유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찾아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저는 대전에서 출생하였어요. 대전에 있는 목축교 산부인과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름처럼 목축교 단어는 그 다리 밑에 있는 병원인 제가 태어난 곳이죠. 그러다 보니까 늘 우리 삼촌이나 나 아는 사람들이 다리 밑에서 주워왔다고 늘 놀렸어요. 근데 그게 어릴 때 굉장히 마음이 상하는 소리예요. 왜냐면 우리 어머님이 나를 야단치거나 아버님한테 야단을 맞으면 머리에서 젊은 나는 주워왔나? 근데 여러분들 나는 주소한다는 그런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벌써 부모님과 나의 관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내 아버지신다는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 확신이 있을 때 하나님의 전이 좋아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도 어릴 때 제가 상처가 많았지만 한 가지 감사한 거는 뭐냐면 저희 할아버님이 교회를 개척하신 교회고 그 교회에서 저희 아버님이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저는 제 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 교회 나가는 게 너무너무 좋았어요. 물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진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2시 반 오후 예배가 있잖아요. 어른들은 한국교회는 저녁 예배라 해서 2시 반 예배가 있으면 저는 몰래 이제 그 탁구장이 옥상에 있거든요. 그럼 어른들 안 뛰게 기어가가지고 예배드리는데 저를 쳐다보고 안 되니까 창문으로 기어가가지고 옥상 올라가서 어른들 예배드릴 때는 탁구 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사찰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막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예배는 안 드리고 탁구 치고 있냐고, 예배 시간에. 그럼 또 혼나면, 근데 그게 이렇게 상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좋은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교회 왔는데 그렇게 맛있고요. 그냥 교회가 너무너무 좋았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의 인생에 있어서 어떤 시험이 들고, 하나님께 시험을 들었을 때도 가만 보면 교회는 안 빠지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마치 집에서 말씀 피우는 아들이 꼭 집에는 찾아오는 것처럼 하나님이 전혀 그렇게 그냥 좋은 거예요. 전혀 좋은 거예요. 그러다 인생인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그 확신이 있다 보니까 생기다 보니까 이제 더더욱 하나님 전을 오게 되는 거죠. 네. 여러분의 신앙생활과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전을 멀리 하고 하나님 전을 오기 시도하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시험된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폭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늘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오고 싶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순종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셨어요. 19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째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치니까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부모님들의 신앙 수준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신앙 수준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의 신앙 수준은 이만큼인데 그 부모의 수준은 이만큼인 거예요. 이만큼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나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나는 이런 이만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있는데 부모는 그 뜻을 못 바라보면서 자꾸 자식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모에게 순종할 맛이 날까 안 날까? 솔직히 안 나요. 그게 시험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했어요? 51절에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서 나사렛에 이르러 뭐합니까?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부모의 신앙의 차이가 이럴지라도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모에게 순종하며 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습을 보면서 순종을 뭔가를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하루아침에 순종하는 사람 된 게 아니라 그런 부모 밑에서 그 부모의 말을 들으면서 자기를 주여하면서 그 부모의 뜻에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훈련을 쌓는 거였어요. 쌓은 거였어요. 네? 이 순종이라는 거는 내가 이제부터 순종할 거야 하면 되는 게 아니라 벌써 우리 인생 속에서 순종의 훈련을 통해서 되어지는 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은 훈련되어져야 돼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훈련을 통해서 결국에는 십자가 지시는 그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솔직히 인간들은 이해할 수 없는 십자가예요. 말도 안 되는 십자가예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것에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부모로부터 말도 안 되는 부모의 이야기를 순종하는 훈련을 쌓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하게 된 거죠. 그렇죠. 솔직히 저는요, 이걸 미리 내가 어릴 때 알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어릴 때는 부모님들이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했을 때, 내가 부모 잘못 만난 게 아닐까. 그 부모님이 왜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할까? 우리 부모님은 어거지고 어거지도 많이 피우고 고집 세고 우리 부모님은 이런 생각만 하다 보니까 그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 그런 부모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랑 똑같아요.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순종을 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이렇게 가르칠 때 자녀들이 말을 안 들으면 딱 몰라도 이 순종의 훈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순종은 뭐예요? 내가 이해 못하더라도 쫓아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쫓아가도록. 그런 훈련을 지금 하나님께서 쌓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본격적으로 좀 더 어떻게 하면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첫째로 순종은요, 축복의 따라함을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은 복이 따라온다는 걸 강조하세요. 신명기 28장 2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며, 그렇죠? 이 모든 복을 내게 임하게 지리니, 근데 그 복이 뭐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요. 내 광주레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내가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면서 순종하면서 정말 복이 여러분들 앞에 준비하게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왜요? 이걸 생각하는 거예요. 축복받을 걸 생각하고 순종하는 얘기예요. 12절에도 우리 주님께서 또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을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 꾸어줄지라도 눈 꼬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가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심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라고 하나님께서 복을 개런티를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왜요? 순종할 때 이런 복이 있는 것을 기대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을 얘기하실 때 한 가지 여러분들 기억해도 될 것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복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복이라는 얘기를 디테일하게 설명하신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들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게 복이에요. 근데 그게 물질이 될 수 있고 그게 네? 딴 것도 될 수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개수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잘못된 복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복신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기복신앙이란 뭐냐면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 내게 물질 주실 거야, 나를 부자 되게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 내가 바라는 것을 얻기를 원하는 그 복이 기복신앙이에요. 그럼 그 복이 뭔지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복에 대한 개념을 똑바로 대면서 기대할 때는 그것은 우리를 순종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기대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기대하는 사람이 순종하게 되었어요. 그것을 기대하면서 순종하면 하나님 채워주시고 그것이 훈련이 되어져서 계속해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면서 순종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두 번째로는 기도를 통해 순종에 이룰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면 순종을 하실 때 뭘 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십자가 지는 게 너무 힘드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순종으로 가시게 된 거예요. 기도를 통해. 왜 근데 기도를 하면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까? 그 이유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을 바라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으로는 온 세계 만민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내가 불순종으로 인해서 어떤 컨스퀀스,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을 보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냥 탄식만 하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기도가 우리를 순종하도록 만드는 도구가 됩니다. 도구가 돼요. 세 번째로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시키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제가 이때까지 한 말씀이 이어가는 다음 축제에 있어요. 뭐예요?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하나님의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순종을 태어나신 것보다 난 순종 자네가 아니셨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고난들, 그 가난, 예? 그런 천대, 이런 모든 것들이 순종을 배우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 그래서 순종을 배우신 거예요. 배우셔서 어떻게 됐다면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그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된 거예요. 예? 만약에 우리 예수님이 10살 때 한 후에 하나님께서 너 십자가 져 그러셨으면 십자가 못 치셨을 거예요. 왜요? 아직 훈련이 덜 됐기 때문에.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 지신 거예요. 순종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어떤 훈련이었냐? 고난이라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십니까? 그럼 나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억울한 일이 여러분한테 있으세요? 다 그 순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세 번째로는, 네 번째는, 작은 말씀부터 순종한 훈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순종하면 아주 거대한 순종이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여러분 앞에 닥친 아주 작은 순종부터 하나하나 해나가세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작은 청도로서 마땅히 해나가는 순종 하나하나를 이루어가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어떤 직장을 주셨다면 그 직장에서 말도 안 되는 거 보수지만 이게 법적으로 어긋나거나 생체나게 어긋나지 않다면 순종하세요. 순종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세상의 오도를 따라가면서 순종하세요. 여러분들 죽이세요. 이게 다 여러분의 훈련이에요. 결국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큰 순종을 맡기실 거고 하나님 더 큰 영광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작은 말씀도 순종한 훈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 자녀나 같이 자라는 것은 지혜가 자라나야 되죠. 52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웠더라. 여기 보면 키가 자라는 게 먼저가 아니라 지혜가 자라는 게 먼저 쓰셨어요. 그렇죠? 지혜가 자라는데. 근데 여러분은 지혜와 지식을 구분하셔야죠. 그렇죠? 지식은 단순한 정보 습득을 말해요. 그러나 지혜는 그 받은 지식을 사용해서 가치와 방향을 결정해주는 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는 지식은 있어요. 근데 지혜는 없어요. 오직 인간에게만 주어진 게 지혜예요. 그런데 요즘 우리 부모님들은 학교에서나 우리 그 자녀들 머릿속에 뭐만 넣어주려고 그래요? 지식만을 넣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의 양을 측정하는 게 시험인데 우리 부모님들은 그 시험 점수만 뽑으면 되죠. 그렇죠? 지식보다도 중요한 게 지혜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요? 이 지혜는 첫째로 지혜는요. 선악을 판단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줘요. 여러분들 많은 지식을 쌓아도요 선악을 판단할 능력이 없으면 오히려 그 지식은 대체 무익하고 오히려 그것을 악하게 만들어요. 그 지식이 사람을.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로 지혜롭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고 그른 것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게 한 만듦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 제대로 실천할 수 있는 힘을 가지도록 만드는 게 지혜예요. 그래서 지혜는 자기 스스로를 다스릴 수 있는 힘, 그것이 지혜예요. 물론 지식이 많으면 지혜도 있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니까 지식이 불필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인격이 엉망인 사람도 많아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자기 혼자 잘난 줄 알아요. 많이 배웠기 때문에 남을 낮춰봐요. 그것은 그 사람에게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사람을 만나면 갈등을 초래하고 그렇죠? 지식은 많은데 그게 오히려 그 사람에게는 독이 된 거죠. 솔직히 이 세상 사회도 이 세상도 지식만 있다고 성공하는 사회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람들 인간관계에서 성공하는 게 진짜 성공인데 석영 락펠러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 땅에 어떤 능력보다도 사람들을 인솔하는 그 능력을 가장 비싸게 쳐줄 거다라고 얘기했거든요. 지도자는 마음이 많이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을 다스릴 줄 아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예요. 이것이 지혜의 힘이고 그 때문에 지혜는 공부 많이 한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가방끈 길다고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지혜는 인생의 풍부한 경험과 창조주신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참 지혜예요. 당연히 이런 지혜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이 지혜도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학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지혜는 두 번째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지혜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열심히 지식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데 문제는 왜 이 지식이 필요한지는 알려주질 않아요. 그냥 유일하게 알려주는 게 뭐냐면 이래야 넌 돈 많이 벌어. 이게 이제 잘못된 목적의식을 심어주는 거죠.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좀 건방진 얘기 같지만 우리나라 분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뭐냐면 목적의식의 빈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처음부터 무슨 목적이 보여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자녀들에게 목적의식에 대한 얘기는 심어주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많은 아이들이 재능은 뛰어나요. 근데 그걸 왜 하는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왜 하는지. 여러분들 재능이 뛰어나다를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 피아노를 보죠. 피아니스트가 스킬이 정말 잘 쳐요. 무슨 악보를 주든지 다 틀리지 않고 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됩니까? 절대로 아니에요.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되려면 그 스킬 위에다 자기 철학이 있어야 돼요. 왜 이것을 하는지에 대한 확실한 의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의식이 없는 사람은
목적의식이 없는 그 사람의 피아노 실력은 천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천박한 음악을 만들게 되는 거죠. 훌륭한 음악가가 될 수는 없어요. 그때 우리 자녀들에게 참 지혜를 가르치기 위해서는요, 스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왜 하는지에 대한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가만 보면 우리 한국 아이들이 제일 빨라요. 많이 알고 많이 되고 수학도 많이 풀고 다 하는데 나중에 지나다 보면 지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미국 사람들은 교육을 할 때 스킬에 의존하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게요. 책을 많이 읽게. 그래서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책이거든요. 그런 것의 차이인 거예요. 저는 옛날에 이렇게 테니스를 쳐보면요, 테니스 쳐도 그 차이가 있어요. 우리 한국 분들은 얘가 테니스를 배우면 처음부터 폼부터 가르쳐요. 폼부터. 근데 미국 아이들 이렇게 테니스 시키잖아요. 폼 절대로 안 가르쳐요. 그냥 공으로 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폼은 엉망인데 공에 맞췄다 하는 그것만으로 기뻐요. 왜요? 테니스를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테니스 치는 게 재밌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테니스죠. 이렇게 한국에서 테니스 배운 사람들은 한 5년 정도는 이 미국 애들 항상 이겨요. 폼도 좋고, 예. 근데 결국에는 프로들 한국 사람들은 명함도 없잖아요. 그게 왜 그런 겁니까? 테니스를 치더라도 왜 치는지에 대한 그게 확실한 거예요. 재미로 치는 사람이라, 예. 목적도 없이 그냥 폼만 열심히 배우는 사람이라 차이가 있는 거죠. 그것도 다 지혜랑 연관이 되는 거예요. 지혜랑. 진정한 기본기는요, 진정한 실력은 그 지혜예요. 지혜. 목적의식. 왜 내가 이것을 하는지를 분명히 알고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에게 이런 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일을 여러분이 했을 때 이것이 분명히 하나님 뜻 안에서 딱 보이세요? 분별력이 있어요. 판단이 됩니까? 그리고 이것을 왜 내가 해야 되는지 정확히 알고 지금 여러분들 그 일을 해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여러분 몸에 익히세요. 어떤 일을 하는지 그냥 생각하세요. 그리고 이것이 지혜 가운데 지혜가 자라나면서 그것이 여러분들 인생 속에서 제대로 볼 수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지혜를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자라나게 되고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자라면 키도 자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건강이에요. 요즘 시대는요, 건강한 거랑 비대한 거랑 이게 분명히 다 보여지잖아요. 그렇죠? 요즘 아이들은 잘 먹어서 그런지 키도 크고요. 몸무게도 많이 나가요. 그런데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근데 체력을 검사하잖아요. 예. 근데 문제가 생겨요. 그들의 근력이나 그들의 지구력은 옛날보다 훨씬 못 미쳐요. 이것은 건강한 게 아니라 비대한 거예요. 비대한 거예요. 요즘 부모님들은 자식들을 광고하기 때문에 독립심이나, 예, 도전정신도 부족합니다. 근데 다른 말은 똑같은데 지혜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저는요, 어릴 때부터 우리 어머님이 하도 과일을 많이 시켜서 제가 결심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애들 나는 절대로 과일 안 시킬 거예요. 이게 제 결심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면 제가 과일을 하도 받다 보니까 혼자 공부하는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결심했는데 애들 키우다 보니까 우리 애가 아빠 나 좀 선생님 좀 붙여달라고 붙여줬어요. 뭐 제가 뭐 평생을 다 절대로 이렇게 안 하게 결심했지만 내가 붙여달라는데 어떻게 붙여주죠? 그게 뭐냐면요, 과일 자체가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을 왜 하느냐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왜?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가운데서 어떤 필요가 보충이 되는 것을 자기가 느꼈을 때는 과연 문제가 안 돼요. 근데 그것도 생각도 없이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무조건 그냥 하니까 그냥 거기서 하다 보니까 내 스스로의 방법이나 내 스스로의 학습 능력은 하나도 없어지고 근데 그게 그런 것들이 문제라는 거예요. 왜 이런 문제가 나오는지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목적의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신력이라는 게 뭐예요? 강한 의지력이라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을 극복하는 힘, 인내와 집중하는 힘, 이런 것들이 요즘 우리 아이들이 부족한 게 바로 신력이거든요. 자녀들은 쉽게 좌절해요. 예. 그리고 쉽게 왕따 당하면 상처받았다고 해서, 예, 그것 때문에 그것이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예. 여러분도 왜 공부를 합니까?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요? 공부는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엉덩이로 하는 말, 한다는 말 있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누가 끈기 있게 오래 의지 안 될 수 있느냐는 거거든요. 인내, 한 곳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지혜에 의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지혜에 의해서.
인생에는 고난이 없을 수 없어요. 그럼 그 고난을 어떻게 하면 창조적으로 자기의 발전의 원동력을 삼느냐, 그것이 지혜예요. 그것이 인생의 성공을 결정하는 거거든요. 바로의 지혜 있는 자녀, 그리고 지혜 있는 여러분들. 근데 이 지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참고, 견디고, 고난, 생각하고, 묵상하고, 네? 말씀 속에서 수축을 하고, 고민하고, 이것 속에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처럼 지혜가 자라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고요. 네 번째로는,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는 거죠. 우리는 사랑이 늘어가야 돼요. 52절에 보면,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써있죠. 우리는 그냥 하나님께 사랑받으면 된다고 생각하죠. 그렇지만요, 그게 아니에요. 사람에게도 사랑을 많이 받으셔야 돼요. 사랑. 우리 주변에 보면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사랑스러운 사람들. 왠지 정남에 가면 왠지 복이 붙어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에 가면 사람이 모이고요. 그 사람에 가면 재물이 붙고요. 그 사람에 가면 순적한 환경이, 그리고 그 사람 도와주는 사람이 그 주위에 늘 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복을 더덕더덕 붙고 사는 여러분들 되길 원하는데요. 그게 누가 그런 사람이냐면, 사랑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런 복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일을 하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일을 하는 사람이고요, 일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이 되는 사람. 근데 정말 무서운 건요, 일이 되는 사람은 정말 무서운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정말 부지런히 계획하고 수고하고 땀 흘리고 근데 겨우 될까 말까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슬슬 하는 것 같은데 일이 그냥 척척 이루어져요. 왜? 그 차이는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랑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랑을 받고 자라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천성적으로 주시기도 해요. 주시기도 해요. 저는 교만한 것 중으로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사랑은 잘 못 받았는데, 예? 하나님이 굉장히 제 편인 게, 나는 무슨 복을 탔을까? 저 인생은 진짜 많이 하거든요. 레어해요, 근데. 근데 그 외에는 정말 사랑을 많이 받는 사람이 바로 그 복을 누려요. 왜냐 하세요? 왜냐면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누구를 사랑할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줄 알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주신 복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에요.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때 그 사람은 일이 되는 사람이에요. 일이 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이라는 조건이에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환경도 중요하지 않다고. 환경 중요, 맞아요. 그렇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가정이 사랑하는 가정이어야 된다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이건 무시 못해요. 인간은 뭘 먹고 사냐면 사랑을 먹고 살아요. 부모가 자녀를 충분히 사랑해줘야 자녀 영혼이 배부른 거예요. 이렇게 배부르면 얼굴에 윤기가 돌고요. 예? 얼굴에 웃음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요, 그 사람을 대하기가 부담스러운 거 아세요? 사랑에 굶주린 사람은 열등의식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과 대화하면 마음이 아파요. 그 사람과 함께하면 같이 있고 싶어지지가 않아요. 거기 왠지 모르는 벽이 있어요. 그게 모든 건 뭐예요? 사랑의 결핍이에요. 사랑의 결핍 때문에 그런 사람 보면 그 사람은 복을 갖고 다닐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교회도 나오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상처밖에 못 받아요.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커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다 보니까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에. 이건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그 때문에 가정은요,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마음껏 사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마음껏 사랑해줘야 돼요. 그럴 때 서로서로의 얼굴이 웃음이 나기 때문에 자녀들도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얼굴에 인생 잔뜩 쓰고 내가 너를 사랑해, 사랑하는 느낌이 납니까? 예? 나는 상처받아서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아했는데 자녀들에게 그래도 너희는, 나는 너희를 사랑해. 사랑이야. 그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돼야 될 때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는 사랑받을 데가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도 사랑받을 데가 없는 자리가 너무너무 많은 거 아세요? 그때로 제가 소망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이 영락교회다. 우리 교회가 사랑하는 공동체, 와서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공동체, 와서 사랑을 체험하는 공동체이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랑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을 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저의 어린 시절에 어떤 그 상처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제가 사랑할 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용서해 주세요 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게 사랑할 줄 모르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은 머리로 아는데요, 그게 잘 안 돼요. 그게 이제 자라나면서의 어떤 상처가 막는 것을 느낄 때가 많아요. 지금도 저의 기도죠. 사랑할 줄 알게 해주세요. 사랑.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어지게 해주세요. 아직도 이게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것도요. 자라는 게 느껴요. 하나님께서 저를 변화시켜서 자라가게 하시는 것을 느껴요. 우리 교회가 선교적 교회라는 표를 두게 하신 것도 저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선교적 교회는 딴 게 아니에요. 사랑 많이 받아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교적 교회. 네. 바로 함께 사랑이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말씀 결론 내리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많은 사랑을 받으셨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아무리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사람에게 사랑 많이 받아도요, 하나님의 사랑이 체험되지 않으면 그게 완벽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 사랑하고 계시세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사랑이 내가 지금 체험되어져야 돼요. 어떤 면에서 저의 설교는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고 계신 그 사랑이 어떻게 하면 체험되어질까에 대한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이 전을 사모하세요. 하나님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세요. 하나님 사랑을 안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해보세요. 정말 내 생각과 내 뜻은 아닌데 하나님 말씀이 있어서 그냥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를 알면서 그 사랑 앞에서 깨지는 거예요.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하나를 할 때 고민하세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목적이 뭘까에 대한 고민을 해보세요. 하나님 안에서 고민을 하고 거기서 지혜를 얻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더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더 사랑받고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깨지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건 하나님 사랑을 체험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라오셨기 때문에 충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면 자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지금도 베풀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 직접 체험되어지고 간증되어지고 그러면서 더더욱 예수님 닮아가고 더더욱 사랑하고 더더욱 거룩하게 사는 그것이 여러분들, 그게 신자예요. 그게 성도예요. 그게 신자의 모습이에요. 참 신자의 모습으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주실 준비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만 보면 하루아침에 내가 변할 것 같고 하루아침에 내가 신앙생활 잘할 것 같고 하루아침에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착각하는데, 우리 예수님도 하루아침에 된 것이 아니라 훈련 받으시면서 자라나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저는 사모하는 성도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단 그것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모하기에 하나님의 전에 자꾸 나오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을 조금도 흔들림이 없이 아버지가 내 편이시고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이 간증되어짐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 사모하는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변호에게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훈련받는 우리의 모습 되게. 그래서 이제부터는 내가 이해 못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오도를 주셨다면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보는 그런 훈련을 통해서 더 큰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볼 수 있게 하시고 이것을 왜 해야 되는지 분명 목적의식 속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참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사랑받기 위해 정말 많이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많이 받는 우리의 신앙의 공동체 우리 영락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쳐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도 사랑할 줄 아는 자녀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랑할 줄 아는 자녀가 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예수를 닮은 이 모습 때문에 거룩하고 사랑하고 성도로서 신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